정치 오픈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뭔지 볼까요? 선택은 추다르크.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문재인 대통령이 판사 출신의 오선 의원 그리고 민주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강한 개혁 성향 그리고 추진력도 워낙 강해서 정치권에서는 추미애 의원을 추다르크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추미애 의원 지명을 통해서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이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환영한다 이런 반응 나오고 있고요. 정의당도 비슷한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의원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사법,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 아니냐.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의 분위기, 또 추미애 의원은 어떤 정치인인지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청와대 해명이 오히려 논란, 이런 뜻입니다. 어제 고민정 대변인이 청와대 출입기자들 상대로 파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처음에 이 제보가 어떻게 들어왔고 그것을 어떻게 첩보로 만들어서 반부패 비서관실로 민정비서관실에서 넘겼고 경찰로 넘어갔는지 이런 경위를 설명을 했는데 제보자가 누군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 보고 직접 취재를 해보세요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제보자가 SBS 청와대 출입기자의 취재를 통해서 울산시 현 경제부시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초로 시장의 측근이라는 얘기죠. 송초로 시장의 측근이 청와대에 제보를 했고 이 제보를 통해서 청와대가 첩보를 경찰로 넘겼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말 그대로 하명 수사를 했다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이 야당 측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제보를 한 사람은 정부에서 먼저 이 첩보를 요구하는 그런 전화가 와서 자기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어제 고민정 대변인은 먼저 제보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엇갈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둘러싼 논란도 증폭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황 독재 말기 증세. 황교안 독재 자유한국당이 말기 증세를 보이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자유한국당이 결정을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승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놓고서 황교안 대표가 자신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 연장을 부결시킨 것 아니냐. 그래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황교안 독재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권을 비판할 수 있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세현 여의도 연구원장, 전 여의도 연구원장이죠. 김세현 의원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해체돼야 한다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해체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자유한국당이 말기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어떤 반응 보이고 있을까요? 오늘 정치 오프너 순서에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치 오프너 첫 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추미애 의원은 소외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되었고 국민 중심의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켜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습니다. 정계 입문 후에는 헌정사상 최초의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해왔습니다. 판사, 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그간 추미애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고민정 대변인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개공 교수, SBS 김영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추미애 의원 어떤 정치인입니까? 네, 오선 의원이고요. 당대표까지 지낸 아주 중진 의원이죠. 네. 그래서 법무장관 맡기에는 너무 중진이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지만은 본인이 사법개혁에 대한 소신이 워낙 강하고 또 시대적 요구가 지금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받아들여서 본인이 인사검증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잠깐 이제 양력을 보면은 이제 오선의 국회의원이고 1996년에 15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해서 당선됐습니다.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 발탁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내면서 탄핵 정국, 그다음에 대선 국면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또 당선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 이렇게 상당히 그 중진, 그저 중량급 의원인데 이번에 검찰과 청와대가 상당히 긴박하게 대립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직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맡더라도 굉장히 지금 법무장관 직을 수행하면서 검찰을 또 관리하는 또 사법 개혁을 이끌어 나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맡게 됐는데 과연 어떻게 할지 당대표로서 그동안 보여줬던 그런 역량을 이번 그 어려운 과제에서 충분히 발휘할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명자 대구 출신이죠. 그리고 결혼은 전라북도 정읍 출신 남편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딸, 호남의 며느리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곤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던 지난 대선과 지난해 지방선거 압승을 이끌어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추미애 만한 카드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정부의 핵심 중에 핵심,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하는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하겠다고 나섰다가 말 그대로 검찰에게 탈탈 털렸습니다. 진짜 온 집안이 풍지박살 났습니다. 예. 누가 과연 이 자리에 가려고 그럴까? 아무도 가겠다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청와대를 현 정부 들어서 세 번째 압수수색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검찰개혁을 누가 할 수 있을까? 결국은 일단 검증을 넘어서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게감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강단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청와대 대변인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정치력과 강단 이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조국 장관보다 더 세게 검찰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정치력과 강단이 있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추미애 전 대표밖에 없지 않나. 뭐 그런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 또 최고의 선택 이렇게 여권으로서는 볼 수 있을 거라고 평가를 합니다. 추미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일종의 뭐라 할까요? 예전에 2003년 경우를 보면 열린우리당이 창당됐을 때 추미애 의원은 열린우리당에 합류하지 않고 민주당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찬성하고 그것 때문에 17대 총선에서 낙선하는 정치적 실현기를 겪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민주당이 통합되면서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대선 승리에 기여를 했고 지난해 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압승을 거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검찰개혁 추미애 의원이 잘 해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최선의 선택은 아니더라도 박창원 교수가 설명했던 것처럼 차선의 선택으로서 네. 추미애 전 당대표를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과거의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워낙이나 검찰 개혁에 관한 의지가 강했고 어떠한 부분에도 흔들리지 않고 일단 검찰에 대해서 본인이 걸어갈 길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걸어갔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고 나서 같은 길을 걸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측면들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검찰개혁에 관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명분보다는 어찌 보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보다 강력하게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많은 환호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그저 검찰개혁을 하겠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업고 끌고 가기 위한 정치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추미애 의원이 과거 당대표 시절에 야당과 불협화음을 여러 차례 노출시켰던 그런 경험들을 보건대 과연 이 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서 이제 이 리더십을 어떻게 살릴지가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추미애 지명자가 기자들을 의원회관 앞에서 만난 것 같습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법무장관이 된다면 이런 시대적 요구를 자신이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을 했고요. 당대표까지 지냈는데 법무부 장관 간 것은 조금 격이 맞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역사적인 요구 또 시대 상황에 비춰볼 때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만 우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과거에 어떤 발언을 해왔는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고 생각해 보시라고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촛불 정신으로 태어난 이 정부에 있어서 검찰 개혁은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큰 일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실천적인 그런 자세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검찰만은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사각지대를 제대로 감시하는 그런 준사법기관으로서 정의의 야무진 칼을 휘둘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국민 80%가 꾸준하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는 진정한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고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중수처 설치는 지난날 권력의 편에 서서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둘러온 검찰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거부할 목적으로 특검을 방패막이로 이용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에 충성을 해야 하는 조직입니다. 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대장정에서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는 설 곳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추미애 법무장관 지명자의 과거 발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발언, 자유한국당이 특검을 얘기하면서 검찰 수사 방해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 압수수색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특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 그때와 지금의 상황 이렇게 맞물려 해석하면은 추미애 법무장관 지명자의 과거 발언 또 어떻게 평가가 될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추미애 장관 지명에 대해서 정치권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네, 상당히 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당하고 그다음에 정의당, 그다음에 대한신당에서는 상당히 적임자다. 그래서 사법개혁의 어떤 소임을 완수하기 바란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반면에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또 상당히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바른미래당은 추미애 지명자가 과거에 청와대 옹호론만 펼치던 인사다. 그래서 야당을 설득해서 검찰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이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이 됐는데 여성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거에 여성 법무부 장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강금실 장관. 예, 노무현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고 당시에 상당한 화제가 됐죠. 그렇죠. 검사와의 대화 때도 그 자리에 같이 계셨었고요. 예.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었는데 차마 이제 피지 못하고 꺾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강금실 법무장관이 출근하는 장면 다시 검찰 고위직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2003년이니까 벌써 16년 전이네요. 강금실 장관이 그 이후에 서울시장 선거에도 출마를 했었는데 보라색을 참 좋아해서
보라색을 상징색으로 내세우는데 저 당시에도 보라색 비슷한 옷을 입었군요. 강훈실 장관은 그런데 그 당시에 검찰총장보다도 사법연수원 기수가 상당히 아래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추미애 장관 지명자는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나이가 두 살이 많고 또 사법시험 기수도 아홉 기수나 위인 것 같더라고요. 14기고 윤석열 총장이 23기고 그런 면에서는 강근실 장관과는 좀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당시는 기수 파괴, 경력 파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근실 장관이 파격적이었습니다만. 더군다나 검찰 출신이 아니고 판사 출신이다. 네. 두 사람이 지금 그런 공통점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조직을 다잡으면서 있는 그대로의 개혁을 실행하기에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또 시대적으로 내용을 좀 앞서갔던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측면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내용들과는 정반대 얘기로서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개혁을 국민들이 염하고 있는 그런 대중의 민심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과거에 있던 검찰개혁의 그러한 당위성이 상당한 부분 축소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을 넘어서 청와대라고 하는 살아있는 권력의 굉장히 날카로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서 과연 추미애 장관이 대중으로부터 왜 도대체 검찰개혁이 필요한 것인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무엇이 문제인 건지를 국민을 설득해 나가지 못한다면 한 걸음도 그 당위성을 찾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에 대한 문제보다는 오히려 대중으로 밖으로 그 작업들을 설득해가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추미애 법무장관 지명자가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주고받은 이야기 과연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소감 어떻게 밝혔는지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국민들께서는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 행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님의 제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함께 풀어가자는 제안으로 생각됩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출입기자 연결해서 추미애 의원을 장관에 지명한 이후 청와대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남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날이 상당히 추운데 밖에서 기다리시느냐 고생이 많았습니다.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 어떤 면에서 보면 전격적이었어요. 지난주 꽤 오래전부터 이름은 나왔습니다만 오늘 발표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애초 이번 주쯤에 법무부 장관이 지명될 거란 예상은 청와대 안팎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왔습니다. 다만 이번 주 언제냐 이게 관심사였는데요. 그동안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일정이 없는 날 개각 등의 인사를 주로 단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문 대통령이 무역의 날 기념식 그리고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 접견 이렇게 두 개의 공식 일정이 있는 와중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전격 지명했습니다.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과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영향을 줬을 거고요. 특히 검찰개혁을 다시 부각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 속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런 상황까지 고려하면 법무부 장관 인선을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추미애 의원을 법무장관에 지명한 소식은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고요. 조금 전에 잠깐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을 얘기하셨는데 어제 고민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자세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청와대에서 혹시 또 다르게 한 얘기가 있습니까? 지금 이번 사안의 초점은 아무래도 그 어제 보도해드린 것처럼 최초 제보자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쏠려 있습니다. 어제 송 부시장이 최근 제보자로 지목된 본인이 첩보를 먼저 준 게 아니라 문모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먼저 정보를 요구했다 이런 취지의 해명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제보를 받은 거라는 청와대의 설명과 배치되는 주장이어서 논란이 확대가 됐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기자들이 춘추관을 찾은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게 관련 내용을 물었는데요. 수사권이 없어서 어떤 게
사실인지 더 이상 밝혀낼 수 없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수사기관이 밝혀낼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만 답했습니다. 문 전 행정관이 오늘 검찰에 소환된 만큼 이 사실관계 역시 검찰 조사를 통해서 가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청와대가 기자들에게 이 브리핑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다. 수사기관이 밝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군요. 어제 그러면 고민정 대변인이 왜 제보자가 울산시 현 경제부시장이라는 걸 공개하지 않았던 겁니까? 그 제보자 본인의 입장이 있고 그리고 본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청와대가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송 부시장의 동의를 받아서 청와대가 먼저 공개를 했다면 파장이 지금보다는 좀 적지 않았겠느냐 이런 기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제보자가 송철호 현 시장의 측근이었는데도 청와대가 이를 알고 결과적으로는 숨긴 모양새가 됐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소극적 소통 태도가 메시지의 신뢰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면환 기자가 청와대 분위기, 특히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있었던 고민정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과 관련한 이야기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이 청와대 브리핑과 검찰의 수사 상황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2부에서 여러분께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고요. 특히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기자회견을 할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하게 되면은 현장을 연결해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